2023년 5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저희 인척 한 분이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의 글을 보내줬습니다. 저랑 이름이 같죠. 성은 다르고. 상당히 글을 잘 쓰는 친구죠. 시대를 잘못 읽은 죄, 민주당은 어떻게 몰락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고 제 주장하고도 일치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면서 왜 민주당이 문제인지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박정훈 실장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저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애쓴다 이재명 해서 어떻게 그렇게 중국 장단, 북한 장단에 맞추려고 애를 그렇게 하고 있니? 참 잘못 짚고 있다. 세상, 이제 국제정치를 설명하면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미국인데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중국하고 뭐 러시아, 북한인데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과 반대되는 세력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니?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칼럼입니다. 이 박정훈 실장은요, 주일특파원을 했습니다. 일본을 많이 알죠. 그래서 한국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과거, 일본은 자민당이 되게 이제 1당으로 존재해왔고, 그 다음에 사회당이 2당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근데 이 사회당이 지금 아주 형편없이 몰락해 있거든요. 제가 한국 정치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 정치사는 일본 정치를 많이 비슷합니다. 한국 경찰사를 보려면 일본 경찰사를 보면 되고요. 한국 정치사도 일본 정치사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문화가 비슷한 면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저희가 부지부식간에 쓰는 정치, 경제, 뭐 신문 이런 용어들은 근대화하면서 생긴 용어들은 일본 친구들이 다 번역한 거고 우리가 왜 처음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던 기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만든 친구들이 이름을, 붙인 이름을 그대로 쓰게, 외래어를 쓰지 않습니까? 쓰게 되면서 그 시스템을, 사용법을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문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런 핸드폰이나 용기 속에서 흐르는 컨텐츠를 올리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컨텐츠는 나중에 우리 걸 만들더라도 체제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는 어느 한쪽에서 흘러오게 되면 매우 비슷해집니다. 대한민국의 공화정으로 이행 과정도 일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분은 미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흘러가는 거는 일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사회당은 일본에서 이제 1955년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1952년에 일본이 독립을 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망했죠. 망해갖고 미국의 분쟁을 받다가 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이제 조인되고 발효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양당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자민당하고 사회당이죠.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어요. 근데 공산당은 힘을 못 써요. 이거는 대일본 제국 때부터 공산당은 굉장히 일본에서 용인을 하지 않고 탄압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산당은 아니고 사회당이라고 해서 존재하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서민을 위한 정당. 영국에도 가게 되면은 자본주의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노동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프랑스에 가게 되면은, 또 독일에 가게 되면 그 사민당, 사민 계열이 있는데 그런 류의 성격을 표방한 거죠. 양당 체제로 갔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일본 사회당은 어떻게 돼 있느냐? 55년 체제로 한 40년간 존재하다가 총리도 만들었었어요. 옛날에 누구지? 일본 사회당 총리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회당이 없고 이름을 사민당으로 바꿨는데 중의원은 일본의 하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의석이 딱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사민당이, 사회당이 몰락했느냐? 정치라는 거는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지도층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데인데 그들이 시대를 잘못 읽고 잘못 인도하게 되면 당연히 무너지죠.
기업의 오너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이 클 것이다 해서 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계속 오너로서 문제가 있어도 존경을 받고 가지만 가장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면은 그 사람 그 가장만 망하나 사장만 망하나 조직이 다 망하는 거죠. 다 떠나죠. 그럼 사회당이 왜 이렇게 일석백계 안될 정도로 몰락했느냐? 간단하다 이거예요. 우선 일본은 이제 정한론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한반도가 반일 세력이 되면은 자기네가 위험에 빠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반일 세력이 생기면 일본은 쳐야 된다라는 게 정한론의 시작이었죠. 사회당은요, 한반도를 북한이 통일하는 게더 유리하다고 봤던 정당입니다. 자기네들 정통적인 정한론과 좀 다른 입장을 택했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뭐랄까. 또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일본은 사회당을 좋아했었어요. 일본에서는 공산당이나 사회당이 오히려 우리 편이다. 반일을 내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 사회당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일본이 그전까지는 공식적인 용어로는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해줬지만은 일본의 보편적으로 우리 부르는 용어는 조선이었습니다. 그6.25 전쟁사도 일본 침과 쓴 책이 유명한 게 조산 센소, 조선 전쟁이었고 다 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바꿨죠. 조선어학과 뭐 이런데 지금 한국어학과로 바뀌었죠. 대학 이런 것도. 근데 이 친구들은 계속 지금도 아마 조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조선이요. 자기들은 이 조선이라는 규정이 이제 자기네가 우리를 병합을 할 때부터 그때 이제 자기네는 일본이고 우리를 조선으로 규정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 편하게 조선으로 부르고 우리를 남조선으로 불렀고 반면에 북한은 일본 그 당시 신문 보게 되면은 끼따 조선, 북조선 딱 쓰고 갈라 쓰고 하시나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한자를 꼭 썼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일본에서는 그 엘리트들의 하나의 특징이었는데 그때 일본의 사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은 꼭 위수김동,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성공 모델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남조선을 뭐라 그러더라 침략했다는 세력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철수하라는 주장에 동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 사회당이 왜 몰락하는가 하면은 80년대 일본인들을 북한이 납치했죠. 제가 그 기사를 여러 차례 이제 썼었는데 일본인을 납치해 가서 일본인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이제 가장 좋은 예를 들면은 그 김연희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김연희 씨하고 이제 그 남자, 할아버지 남자, 북한 공작원이 김연일인가? 김현수인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찌야 신이치, 하찌야 마유미라는 일본 여권을 가지고 바레인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기를 폭발을 시키죠. 그때 두 사람은 비행기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C4, 컴포지션 4 폭약을 붙인 라디오를 두고 내리죠. 그 라디오에는 시계가 있으니까 시한장치가 작동이 되면서 빵 터져서 엄청 커집니다. 그때 이제 바레인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의심이 들어가서 하찌야 마유미, 하찌야 신이치 그래서 일본이 범인을 했구나 하고 추측해 들어갔는데 바레인 경찰이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여권을 갖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도 확실하게 한국인과 모습이 매우 비슷한 일본인들의 인적 사항을 북한이 이용한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일본이 이제 아 북한이 일본에 몰래 와서 일본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일본인 북한 공작원 일본어 교육시키는 교관으로 쓰고 뭘 쓰고 막그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실종이 됐다, 북한이 납치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 사회당은 뭔가 하면은 그걸 한국의 안기부가 조작한 정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한국은 전두환 정권이니까 권위주의 정권이니까 한국을 비판한 세력이 많거든요. 그박 대통령을 저격하려다가 실패하고 유경수 여사를 암살했다고 봐야 되나? 문세광 사건을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추적해 들어갔는데 문세광 같은 경우는 제일 교포예요. 어떻게 보면 민단계예요. 조총련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민당계든 조총련이든 간에 한국의 권위주의에 대한 정권에 대한 이 분노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박정희 시절에도. 그런 차에서 이제 문세광은 어떻게 하다가 그 입구노쿠, 오사카 입구노쿠 구에 있는 조총련 측 간부를 만나면서 한국의 박정희라는 저 독재자 때문에 한국이 문제다라는 걸 듣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민단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제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한 파출소에서 권총을 훔쳐가지고 그걸 분해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암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엘리트라다고 하는 약간 좌파적인 사람들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박정희에서 전두환을 이런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납치됐다라고 하면은 한국 왕기부가 있다. 이렇게 된 거는 70몇 년도인가요?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김낀다이쭈, 김대중을 동경에서 납치해 온 적이 있죠. 납치 왔습니다. 그래도 납치해갖고 이제 그걸 어떻게 일본도 바로 알았죠. 그때 왜 이런가 하면 통일당의 양일동 당수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김대중을 만나고 헤어졌는데 김대중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일본도 정보기관을 했으니까 그 당시 한국 중앙정보부 아이오들이 거기 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동경의 XX호텔을 다녀간 걸 확인이 되고 하니까 바로 의심을 했고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는지 바다에 버리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배태에 나가는 거를 특정국가 정보기관이 알고 감시하는 바람에 실행을 하지 못하고 동교동에 풀어졌죠. 그래서 김대중이 한국에 나타났다라는 게 밝혀져갖고 이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납치해 간다라는 게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일본들이 사라졌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을 의심하는 게 일본 주류 지식인들, 좌파적 지식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실종 문제에 대해서 한국 왕위부가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사회당에 하면서 지지를 받았었죠. 그런데 2002년 고이즈미가 이제 사자머리를 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그러한 이제 독특한 총리인데 그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해서 북한하고 수교를 해서 이제 일본은 우리를 병합해서 이제 한 것 때문에 그 관계를 풀면서 한일국교 정상화 했잖아요. 그래서 평화 관계로 갔고 북한하고는 아직 못 풀었기 때문에 그걸 풀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푸는 조건으로 그럼 일본하고 북한이 수교를 하게 되면 청구권 자금이 이제 들어간다. 대한민국은 1965년 할 때 받은 돈이 5억 달러니까 그걸 물가 환상으로 해서 뭐 계산해보면 북한 한 1천억, 100억 달러 들어갈 것이다. 북한 경제가 일어날 것이다. 예, 그런 기대를 북한은 했는데 이때 일본은 너희들이 우리 데려갔던 그 납치자 문제 해결해. 이 전제 조건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이즈미가 일본에, 북한에 갔는데 깔끔하게 김정일이가 아, 납치해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몇 사람을 보내주죠. 그러니까 사회당은 그동안 뭐예요? 완전 뻘짓한 거잖아요. 이러면서 그때 사회당이 우리도 북한에 속았다 이런 소리 했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일본 국민들도 평등을 좋아하잖아요. 있는 사람 거 뺏어갖고 나눠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서서히 사회당의 실리를 적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름도 사민당으로 바꾸고 국회의원 하나밖에 못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단, 중국의 장단, 러시아 장단에 춤추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정보 판단에 미스나 헛된 정보를 속으면 골로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 이재명이 하는 거 보세요. 중국 장단에 춤을 추고 북한 장단에 춤을 추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원 논설실장은 10년 후에 민주당이 일본의 3인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칼럼입니다.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그러면서 그는 덧대서 설명하기를 지난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열렸죠. 거기에서 나온 걸 보게 되면 세계의 주류적 가치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지금 2차 대전 체제예요. 2차 대전 때 이긴 나라가 다섯 나라라는 거야. 그게 안보리 5대 이사국이죠. 미국 처음 이 유엔이라고 하는 건 미국 영국이 만들었다가 일본이 미국을 때리니까 그런 일본의 공격을 받고 있던 중국을 야 너랑 같이 하자고 미국이 특별히 불러들여서 중국이 연합국에 참전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공격을 받은 소련이 독일을
역공하기 시작하니까 아, 너도 와 그래서 소련이 들어오고 그래서 네 개가 만들어졌다가 프랑스는 사실은 별 볼일 없는 나라인데 그 드골의 영웅적인 행동 때문에 노르만디 상륙 때 독일군을 밀어낼 때 내가 앞장서서 파리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드골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마지막에 독일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연합국에 참전하게 되는 게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다섯 나라가 세계를 이끌게 됩니다. 이에 이끌다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미국, 소련이 미국에 대들게 돼요. 이걸 늦지 빨리 챙겨 영국의 처칠입니다. 처칠이 총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소련이 세계 챔피언 다섯 나라가 됐는데 여기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해방시킨 나라들은 다 공산화시키면서 거기다 아이언 커튼 철의 장막을 치고 그 나라들을 공산주의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바꾸려고 한다.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미국에 가서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 고향에 가서 그걸 연설을 하죠.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나죠. 아이언 커튼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은 그래도 소련이 우리랑 연합국이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의심을 하다가 49년도에 얘네들이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동독, 서독도 같이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동독 땅에다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니까 아, 할 수 없구나 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점령한 지역은 합쳐갖고 서독 정부를 만들어서 냉전이 가죠. 그런 냉전이 서로 막 의심하고 가는 와중에 50년에 스탈린의 지시로 김일성이 완전히 성동 격서지. 유럽에서 냉전이 치열한데 아주 먼 동쪽, 파이스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버리죠. 그 미국이 아, 이 자식들이 정말로 이런 장난을 치는구나 해서 트루먼이 그때 했던 말이 제가 정확한 기억, 우리말로 하기도 개새끼, son of a bitch 비슷한 욕을 하면서 막아!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 국회의 동의, 선전포고를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금방, 우리는 금방 먹히죠. 지리멸렬 하는 건데. 그때 바로 나오는 게 그때 미국이 만드는 UN을 통해서 UN군이 동원하자 해서 UN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UN 안보리에서 안보리에서 할 때는 소련이 그때는 지들이 한 짓이니까 참여를 안 해요. 기권이 되는 바람에 통과가 됐고 그래서 유엔의 이름으로 가니까 미군이 국회의 참전 승인 없이도 바로 들어와서 한국을 막아줬던 겁니다. 지켜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냉전이 참여해야 되니까 이 다섯 나라 중심으로 세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구도가 망가지죠. 그래서 미국이 그다음부터 뭘 하는가 하면 세월이 좀 한참 흐른 다음에 이야기는 하는데 서방권 중에서 경제가 센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 이탈리아 이 G7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유엔 안보리 같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는 일종의 부자 클럽이 된 거죠. 처음에는 근데 재밌는 거는 2차 대전에 이렇게 해서 주축국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다 성장이 되면서 잘 살게 됐고 그 영독, 영국, 프랑스 들어갔고 미국 들어갔고 미국이 캐나다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G7을 통해서 이 UN 다섯 개 나라 끌고 나가는 거 말고 이걸 별도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국, 프랑스가 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안보리 세 나라를 더 집어넣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빠져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UN 안보리 5대 이상국이 끌고 가는 체제에서 미국이 G7 중심으로 세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합의되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정은 실장이 이 G7 후쿠시마 회담에서 합의된 게 뭐니? 권위주의 체제를 반대한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G7이 뭘 결의했는가 하면 후쿠시마에서 처리한 물을 방류하는 거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 문제에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데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된 건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그걸 시비를 거니? 니들이 뭔 실력이 있니? 거기 양이원 형이라고 하는 뭐 국회의원인지 뭔지 하는 사람인데 걔가 그렇게 대단하니? 참 웃기죠. 그리고 이제 이 세계적인 트렌드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이 G7 하기 전에 일본 갔다 오고 한 거를 또 그 다음에 기시다가 한국에 온 거를 글로벌 호갱 외교라 그러고 빵 셔틀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이 G7에 참여해야 우리도 G8이 되든 G10이 되든 세계 문제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 2차 대전 때 연합국이 만들어질 때 배제해야 되니까 뭐 낄 수도 없었지 일본에 병합됐으니까 그러니까 전쟁도 다 하고 어려웠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끼는 노력을 친일이라고 하면서 비방을 하더니 이게 사회를 똑바로 보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똑바로 봐라. 김대중은 북한은 핵을 만들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문재인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숭상하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돕자고 하는 우리 대통령을 비방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지. 너들은 현재는 그 일본 사회당이 149석에서 한 자리가 되는데 10년 걸렸다. 민주당은 더 짧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광주입니다. 5.18 광주. 5.18 광주는 제가 고3 때 12.12가 터졌고 재수를 하던 해 5.18이 터졌습니다. 5.18 전에 이제 서울에서 5월 민주화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대학 간 친구들이 하는 시위를 뭐 TV나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봤었죠. 그리고 제가 살았던 동네가 바로 고려대학교 바로 옆인 종암동이라서 고대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쭉 봤었어요. 그 광주에 대해서 제가 뚜렷이 기억나는 거는 대학 들어가서 그때 두 친구와 함께 하도 궁금해서 전라도로 갔죠. 순천에서부터 광주까지 도보로 무전여행을 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광주 가까이 와갖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광주가 얼마나 어떤 일인지. 근데 그때 한 친구가 하도 더우니까 여름에 방학 때 갔으니까 뭐 찌개를 끓여 먹는다고 호박설이라도 한번 하러 간다고 갔다가 잡혔어. 그리고 잡혀갖고 같이 끌려왔더라고.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어쩌고 그랬는데 뭐 친구들이랑 뭐 먹으려고 그랬다고 변명을 하니까 확인하려고 왔겠지. 그래서 우리도 미안하다 그랬더니 뭐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 학생들 맞아. 그래서 맞다고. 왜 그러냐 그러길래 아 뭐 재미삼아 해서 뭐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왜 왔냐 그래서 광주가 궁금해서 한번 광주가 궁금해서 저 남쪽부터 걸어서 온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앉아서 얘기하는 게 내가 그때 총을 빼가지고 카빈총을 쏴봤지 뭐 하면서 자기 무용담을 드러낼 때 아 우리 굉장히 긴장했어요. 그 대학교 1학년 자리 3명이 앉아가지고 와 진짜 그랬구나. 아,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잊어먹었지만 일종의 저도 이제 공포도 느꼈고 두려움, 총이 날아올 수 있다는.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그럼 그때 이 총을 쐈다고 하는 그 친구는 뭘까? 민주화운동일까? 그리고 그 친구가 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야? 어떤 사람일까? 그때 내 기억으로는 골목길에 들어가서 쐈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뭐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시사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누구야? 국회의원했던 장윤성 씨인가? 장인성 씨인가? 이름이 잘 안 나네. 그 양반이 검사 시절에 5.18 광주에 대한 조사를 쭉 했었죠. 그 보고서가 나중에 월간조선에서 부록으로 냅니다. 그 5.18 보고서를 쭉 보게 되면은 광주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거 참 재밌어. 월간조선의 조갑제 기자는 200명 정도 죽었다 그랬고 신동아에 있던 저는 두 매체 다 있었지만 XXX 기자는 2,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2,000명을 믿고자 했지만 결론적으로 조갑제의 200명 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때 광주에서 죽은 200몇 명의 사람들의 몸에 박혀있는 총알을 분석한 걸 보게 되면 민간인 사상자 중에서는 카빈이 더 많습니다. 그때 모든 우리 군인들은 M16을 쐈어요. M16 총알이 박혀있어야 되는데 민간인 사망자 그 사람들이 꼭 총알이 몸에 박혀있다고 해서 총알이 사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뭐 차에 치고 난 다음에 받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민간인 사상자 중에는 카빈을 총알이 박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 수치를 제가 다 뽑아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거를 아무도 안 쓰려고 그랬어. 그때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얼굴이 좀 과장해서 하면 야 이거 꼭 게재해야 돼. 그분은 광주에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내가 팩트입니다 그랬더니 실언은 줬어요. 근데 굉장히 크게 다루진 않았죠.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기사는 못 막았던 걸로 좀 기억합니다. 그리고 별로 회자도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광주가 지금은
광주 시림대는 애국가를 불렀는데 군인들이 와서 싹 죽였다. 이런 식으로 가 있습니다. 이 광주는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거는 노태우고요. 노태우가 봐준 거죠. 그다음에 광주에서 민간인들을 사살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킨 거는 전두환입니다. 그거 들어갔으면 또 한 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두 정권이 군인 출신 정권이 봐줬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 운동이 돼 갖고 꾸밀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광주가 계속 뭔가를 많은 사람이 죽은 건 맞아요. 맞는데 그때 그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일부 폭도도 있죠. 폭도들이 날뛰었을 때 더 많은 광주인들이 희생되는 게 낫느냐 아니면 군인이 들어가서 그걸 막아버리는 게 나으냐 이건 판단의 문제입니다. 저는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제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희생이 적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희생된 일부 광주 시민들이 있겠지. 그게 총을 든 사람인지 아니면 순수 민간인지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걸 다 떠나서 계엄군 진압군은 나쁜 놈 돼 있으니까 이게 역사의 왜곡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데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은행에서 부행장을 지낸 선배가 있어요. 굉장히 영특하시고 뭐 수치의 은행원이라 그런지 굉장히 바로 그런데 그 형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 집안이 이제 원래 머리가 좋았겠죠. 지방인데 근데 이제 집안에 쉽게 말하면 6.25 때 부역하신 분이 있는 거죠. 똑똑한 집안에 원래 공산주의자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 불리하니까 다 말을 안 해. 근데 자기가 지방서 크고 점점 커서 서울대학 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쳐다볼 때 그때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이제 연좌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몰라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말 안 하는데 삼촌이야 이런 분이 아,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좀 그렇다 하면서 아, 그때서야 어렴풋이 아는 거지. 근데 그 형님이 똑똑하지 않고 그냥 시골에서 묻혀 살았으면은 정인도 모르는 거지. 나만 왜 차별받아? 뭐 할라름 막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역사유기 별거 아니야. 내가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감추기 때 역사유기 일어나는 건데 내 당대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역사유기 얼마나 많겠어. 5.18은 역사유기 굉장히 많은, 현재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왜곡이 많은 겁니다. 물론 거기 진실도 있지만 엉터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광주가 내세우다 보니까 광주가 자, 이 도시가 발전하고 하려고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하는 그런 권위주의 정권 식으로는 발전이 안 되잖아요. 자유로워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광주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큰 광역시인데 거기가 크려면 기업들이 들어가고 뭐 시민들이 들어가서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대형 쇼핑몰 하나 없냐고 윤석열이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악 그랬잖아요. 너무 광고를 찌른 거 아니야. 스타필드니 뭐니 그런 거 하나 없냐 이거야. 큰 대도시인데 왜 안 들어가. 저도 한번 정리했죠. 한국에서 뭐 4대 아파트 브랜드 그러면 레미안, 아이파크, 뭐예요, 푸르지오, 또 뭐지? 뭐 이렇게 뽑는데 레미안은 광주에 하나도 없어요. 아이파크 지난번에 짓다가 사고 나니까 아이파크 측이 싹 철수하고 싹 철거하고 새로 해버려 싹 해줬잖아요. 아마 아이파크도 광주는 그 이유가 무너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 하청업체를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아이파크도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전혀 기업 프렌들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광주는 먹고 사는 게 뭐야? 정부 예산 갖고 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갖고 너희 지은 죄가 있으니 지어라. 지금 나주에 한정공대 짓는 게 대표적인 거지. 그 다음에 캐스퍼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현대 상표를 붙여서 파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 기업을 이용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잘 안 큰단 말이야.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뭐 꾸미고 하는데 그 스스로 들어와서 시장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의 돈을 끌고 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실패하게 되면 또 관의 돈, 국민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 화순이나 이 전남 쪽으로 쭉 가보면은 섬이 많잖아요. 섬마다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참 다리 가면 이쁜데 처음에 그래서 거기가 이제 관광지가 되겠구나 해서 곳곳에 이렇게 호텔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그리고 다리도 처음엔 이쁘고 섬이 이쁘지만 몇 번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안 갑니다. 거기에 먹을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래야 가는데
관광도 안 일어나. 처음엔 그 도로 닦고 뭐 정부 돈으로 하게 되면 막 일어날 줄 알았지. 왜? 안 맞는 주장을 자꾸 하고 자기네가 오르니까 우리랑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근데 이러한 호남의 정서랑 같이 해서 거기를 앞장세워서 몰모토처럼 조장하는 게 민주당이야. 또 민주당에는 호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 그리고 계속 호남에 광주가 가는 게 옳다고 하면서 같이 가. 언제까지 호남을 민주당은 숙주로 이용할 거고 호남은 언제까지 숙주로 이용당할 겁니까? 난 이게 참 답답해요. 그래서 5.18이 호남과 광주의 미래를 막고 있다고 봅니다. 제4의 도시란 말도 누가 썼지? 옛날에 살기 어릴 때는 제사, 봉전사, 접빙객이 사는 방법이지만 지금은 자유의 사회에서는 창의력과 뭘로 뭐 BTS가 튀어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크는 건데 아직도 봉건적으로 사냐 이겁니다. 자, 이렇게 호남을 통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인데 헛발질을 하고 있어. 그리고 호남에서 사람들도 이미 알 사람들 다 알아.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불편하지만은 둘이 관계 때문에 그냥 가고 있어. 이게 끊어지는 순간 민주당은 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보수 세력의 독점을 막고자 한다면 지금쯤 누군가가 건전한 야당, 건전한 뭐 꼭 야당을 지향할 필요는 없고 정권 잡는 게 목표니까 뭐 당을 만들거나 준비를 해야 돼요. 호남에서도 엘리트들이 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직 봉건을 못 벗어난 거구나 라고 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사실은 송영길 같은 친구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지금 당대표까지 하면서 돈 받아 먹은 것 때문에 오히려 걸려버렸고 이재명은 지금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그걸 확신을 하고 이용한다는 게 문제지. 네.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과 호남 박정은 씨는 호남은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에 몰락이 예견된다 그랬는데 호남은 이미 상당히 몰락해 있죠.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지 호남 엘리트하고 그 다음에 국힘당식의 저런 보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새로운 당을 만드는 문제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잘 읽어야 합니다. 박정은 씨 칼럼하고 몇 가지 문제를 풀어서 보태서 한번 세상을 풀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